팔이 아파지죠? 네. 몸을 많이 구부리시면 됩니다. 네. 우와. 네. 이거 PT 안 되시는 분들 하면 진짜 이거 안 될 수가 없어. 아, 발에 진을 걸었어. 아, 너무 수치 들어왔네. 어휴, 쉽지 않네.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연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골프를 잘 치기 위한 방법을 전수받으려고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31살에 골프를 시작해 3년 만에 프로를 딴 지금 전설의 은행원 프로골퍼 윤석진 프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은행원 출신 윤프로 윤석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주황색 스틱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몸을 만드는가? 이것에 대해서 비법을 전수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틱 모빌리티 마스터 트레이너 김태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모빌리티 스틱을 가지고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유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들을 배워보려고 태하쌤을 모셨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골프 하기 전에 더 몸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몸을 아주 잘 준비시킬 수 있는 동작들을 해보실 거예요. 윤프로님, TPI 선생님이기도 하시잖아요. 네네. 이 골프 칠 때 유연성이 어떤 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기본적으로 골프에서는 상하체 분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체를 고정하고 상체를 최대한 많이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나와야 파워와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 하는 게 몇 가지의 운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오늘 준비한 동작은 총 네 가지 동작이 있고요. 그 네 가지 동작에서 각각의 동작마다 조금 쉬운 버전, 중간 정도의 버전, 그리고 조금은 어려운 버전, 이렇게 몇 가지의 좀 난이도에 따라서 버전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지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동작은 어깨의 가동성을 많이 늘려볼 수 있는 동작입니다. 스틱을 어깨 너비의 1.5배 가량으로 잡으시고 손바닥이 앞을 향해 가도록 잡아주세요. 그리고 스틱을 양쪽 끝에서 가운데를 향해서 눌러주세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은 상태로 한쪽 끝으로 스틱을 높게 올려보세요. 3초에서 5초 정도 버텨주시고 천천히 반대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스틱을 양쪽 끝에서 계속해서 누르고 계셔야 돼요. 느낌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다시 반대로 부드럽게 넘어가 주세요. 자, 다시 부드럽게 반대로 호흡도 계속 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다시 반대. 다음 2단계로 발을 들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왼발을 들면서 오른팔을 높게. 반대로 둘. 셋, 넷. 자, 다음 단계로는 다리도 움직이고 회전까지 다 만들어 보면서 움직이겠습니다. 자, 하나. 어머, 선생님 어디까지 둘. 가나요? 네,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나요? 달나라까지 갑니다. 완전 피니시네요. 셋, 우와. 넷. 이거 피니시 안 되시는 분들 하면은 진짜 이거 안 될 수가 없겠다. 아, 발에 쥐 날 뻔했어. 자, 천천히 원래 위치로 와주세요. 자,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된 동작입니다. 힘든 것인가요? 네, 스트레칭이 쫙 되는데요. 아니, 벌써 팔에 피가 통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 네, 훌륭하죠. 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부터 순서대로 해보시면서 점점 가동 범위를 늘려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동작입니다. 스틱을 내 왼쪽 다리에서 한 50cm, 6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놓으시고 네, 한 손을 올려놓고 잡겠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아래쪽을 향하게 잡아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몸을 구부리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몸을 손을 아래로 미끄러뜨리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구부려 보세요. 손을 미끄러뜨리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다시 올라오시고 둘. 네, 그래서 지금 이 동작을 통해서 몸을 구부리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백스윙 할 때 사이드 밴드가 되는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백스윙 동작은 앞으로 숙여졌던 동작이 상체는 펴지고 옆으로 사이드가 사이드 밴드가 된 상태에서 회전을 하는 동작입니다. 이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게 사이드 밴드가 되지 않으면 상체가 이렇게 서버린 동작이 나오는 거죠.
아하. 네, 그때 도움이 되는 동작이었습니다. 오. 스틱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와 보세요. 한 30cm, 40cm 정도 거리에 두시고 왼손은 배꼽 높이에서 잡아주시고 오른손은 엄지손가락의 알을 향하게 스틱의 꼭대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프로님 같은 경우는 머리 위로 넘겨서 그 위치를 잡으셔야 돼요. 꼭대기보다는 좀 아래쪽을 잡아주세요. 자,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데 위쪽 손은 천장을 향해서 당겨주시고 네. 손가락의 아래를 향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 손가락의 네, 맞습니다. 아래를 향해. 그리고 아랫손은 바닥을 향해서 눌러주세요. 꼽는 느낌이고요. 네, 그래서 아, 윗손은 계속 뽑아주시고. 기본적인 동작이 이렇게 뽑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아래로 누르시면 눌러주고요. 돼요. 네. 자, 이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자, 스틱을 반대쪽으로 밀어내시고 몸을 구부려주세요. 선생님 왜 팔이 안 펴지죠? 네, 몸을 많이 구부리시면 됩니다. 네, 자. 아니 이게 왜 저만 안 되나요? 네, 왜 이렇게 힘들지? 스틱의 탄력이 스틱,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 프로님처럼 이제 또 날씬하신 분들은 더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스틱을 좀 더 멀리 놓으셔도 되고요. 아 이게 안 구부러지니까 네. 제가 그리고 그만큼 오. 더 몸을 많이 구부려 주시면 됩니다. 몸을 많이 구부리실수록 자 아까 말씀드렸던 위쪽으로 뽑는 힘, 아래로 누르는 힘 꼭 만들어 주시고요. 아니 이거 스트레칭 맞죠? 저 지금 네. 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이죠. 아주 능동적인 우와.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근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자 천천히 원래 위치로 와주시고 오. 왼팔이 부들부들. 자, 두 번만 딱 더 해보실 건데 저희가 스틱의 탄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스틱을 살짝만 돌려주세요. 네, 그리고 아. 다시 동일한 위치를 잡으시고 힘을 위로 뽑는 힘, 아래로 누르는 힘 주신 상태에서 밀어보겠습니다. 몸을 많이 구부려주세요. 자, 호흡도 오.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밑에 팔도 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펴주세요. 아. 많이 펴주세요. 발바닥 떠도 되나요? 네, 가볍게 뜨는 건 문제없습니다. 아. 네, 제 자세가 맞나요? 자, 네. 맞습니다. 오. 잘 잡고 계세요. 네, 천천히 원래 위치. 아, 50대, 네. 50대도 잘 됐는데? 30대와 50대인데. 네. 아무래도 저희 스틱이 좀 체중이 더 나가는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 이게 탄성이 네. 굉장히 좋아서 되게 세요. 네, 약간 진짜로 날씬하신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약간 밀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틱의 위치를 좀 더 바깥으로 보내시거나 네. 아니면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다음 기회가 된다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손을 위로 당기고 아래로 누르고 아주 중요하고요. 와 이번에 프로님 엄청 잘하셨는데요. 저 지금 힘이 좀 붙은 것 같아요. 네, 점점 우리 근막이 활성화돼서 그래요. 오. 오. 호흡해주시고 오른손은 위로 뽑아 올려주세요. 아까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네, 훨씬 좋아지셨어요. 자, 천천히 원래 위치로 와주세요. 네. 와. 자, 이게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팔이 아직 부들부들 떨리는데요? 네.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아, 네. 자, 발을 이동시켜서. 상체를 더 효과적으로 한번 풀어볼 건데요. 똑같이 동일하게 잡으시고 동일하게 손 위로 당기고 아래로 누르는 힘 만들어 주신 후에 먼저 왼발을 바깥으로 멀찍이 보내주세요. 와우. 자 그리고 보헤네로를 하겠습니다. 자 힘도 더 들고요. 상체가 훨씬 더 많이 동원이 돼요. 오. 호흡도 크게 해주시고 오. 3초만 더 버텨보세요. 천천히 원래 위치로 와주세요.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동작인 보헤네로를 할 수 있습니다. 양쪽도 이쪽도 해야 되죠, 그죠? 네, 반대쪽도. 이건 피니쉬 동작일 때. 팔이 두 개야. 네. 되겠네요. 자, 이제 반대쪽을 또 해볼 건데 왼쪽으로 우리 몸을 구부려 보겠습니다. 하나. 네, 다시 일어나시고 둘. 아, 아픈데. 아, 저는 이쪽이 더 잘 휘는데요. 항상 제가 백스윙 할 때 네. 이쪽에 사이드밴드가 잘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 제가 이쪽에 가동성이 모자랐어 그런 거였네요. 절대적인 가동성이라기보다 상대적으로 반대쪽에 비해서 지금 이쪽이 훨씬 쉬워요. 프로님은 저는... 골반을 한번 더 밀어내 보시겠어요? 네, 계속해서 밀어내시면서 부족한 게 과한 것보단 낫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최대의 범위보다는 내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곳까지만 가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늘려 보겠습니다. 와, 또 이 꼬리 되게 뻣뻣해. 네, 자, 지금 골반도 더 밀어내 보시겠어요, 프로니? 네, 오른팔도 뻗어 주시고 자, 천천히 돌아와 주셨다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3단계. 안 힘드세요, 프로님? 괜찮은데? 나만 이렇게 힘들다고? 자, 오른발을 가볍게 앞으로 보내시고. 이거 될까? 자, 보헤네로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원래 위치로 와주세요. 아, 선생님? 네. 저 좀 봐주세요. 네. 제가 정말 잘하고 싶은데. 네. 자, 여기서 이거를 꼬아서. 네. 밀어. 네, 맞습니다. 밀는 건 왜 안 밀리지? 이걸 밀어야지. 밀려고 노력해 주세요. 이걸 밀어야지. 밀어. 네. 그렇지. 그리고 반대로 돌발을 보내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팔의 근력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허리를 다쳤던 것 때문에 여기가 되게 굳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뭐 두 가지 전부일 수 있고요. 우리의 네. 유연성이나 가동 범위가 그 밀어내는 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옆으로 몸을 구부릴 때 골반도 사용하고 옆구리도 사용하고 어깨도 사용하면서 큰 활처럼 몸을 구부리셔야 되는데 프로님이 움직이실 때 보면 네, 골반의 움직임은 많이 보이지 않고 상체를 많이 네. 구부리면서 움직이세요. 그러면 네, 신경을 많이 잡아 늘리면서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옆에 벽을 두고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골반에 옆쪽에 벽을 두고 넘어지지 않도록 네, 그렇게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한결 낫네요. 결국 이 동작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이 동작이 안 나오면 자꾸 이렇게 일어서는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게 되는 그런 운동 같아요. 스윙을 할 때 나의 높이를 유지하고 스윙 임팩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동작을 지금 우리가 네. 연습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렇죠. 아까보다 팔로 쏠 때.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골반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골반이 그러니까 네. 허리가 아프다고 느끼니까 되게 네. 움직이기가 사실 좀 무서웠었는데 네. 벽에 기대서 살짝 체중을 네. 주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맞습니다. 이제 네. 점진적으로 좀 가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저도 유연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어느 정도 근력도 있는 편이어서 네. 시범을 보여드린다거나 할 땐 항상 왜 이렇게 힘이 세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내 몸에서부터 밀어내는 유연성과 힘들은 또 좀 약간 별개였던 것 같아요. 스틱몰리티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능동적인 유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스트레칭을 한다 그러면 뭐 우리 다리를 잡고 늘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마사지사나 아니면 물리치료사분들이 우리 몸을 붙잡고 늘려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지금 하시는 동작, 지금 해보신 동작 같은 것들도 전부 능동적인 스트레칭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멀리 뻗고 멀리 늘릴 수 있는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 이거 정말 도움 많이 되겠어요. 정말 이게 우리가 잘 못하는 동작, 잘 쓰지 네. 않는 동작들에 대한 스트레칭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게 또 골프에서 필요한 유연성들은 일상생활에서 없는 유연성들이다 그렇죠. 보니까 꼭 이제 후천적으로 연습을 해줘야 되죠. 네. 세 번째 동작은 뭔가요? 네. 이제 세 번째 동작은 시선도 손을 따라서 팔로싱 쪽으로 몸이 돌아갑니다.